여기서 오 근데도 기 박령호 잘 막긴 잘 막았어요. 물론 토스 유리하지만 우와 저 깁싸 저걸 집어넣어서 밑으로 나온 다음에 싸먹는 드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김준호 3연속 우주 관문 2대0으로 치고 있지만 우주 관문 다시 한번 믿음. 오 이 자리 히트네요. 로얄 블러드 자원채집 방해를 좀 했습니다. 오 공을 하나 더 던졌어. 예언자 이후에 트리플 준비하는 김준호. 박영호가 번식지가 빠르거든요. 근데 이쪽에 땅굴벌레를 할 수가 없는데 대군주가 근처에 없습니다. 예언자도 별거 못했는데 예언자는 근데 번식지를 봤을 거예요. 번식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빨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슬슬 뭔가가 지어질 것 같은데요. 역시나 근데 애초에 박영호가 보내긴 합니다. 너무 늦거든요 이거. 아니, 김준호도 알아요 이거는. 김보심 다른 테크 많이 안 올리고 사도 공룡 8포만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 세트 맞춰주려고 하는데 일단 우측 대군주가 먼저 어그로 끌어보고요. 이쪽도 시야 확보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돼 있거든요. 물론 여기를 갈 생각은 없지만 정면 뚫기 박령호. 박령호식 우격 따짐이 또 시작됩니다. 이러고 또 정면 어그로 끌어주면서 여기도 뚫겠죠. 근데 하지만 김준호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정면만 막으면 되거든요. 심플해요. 막아낼 확률이 높긴 합니다 이거는. 김준호가 미리 보기도 했고 지금 대처가 너무 좋아요. 본지 쪽 이지선다를 못 놓고 있는 상황. 공면 8부 됐습니다. 야 이거 운영 간다고? 일꾼 찍고 박령호 이거 이러다가 진짜 이거 법적 제재 받아요. 아니 이거 진짜 사돈 보내봅니다. 맹독 좀 만들어주고요. 이걸 깔끔하게 먹으면은 박령호가 순식간에 유리해질 수 있는데 가능할까요? 정지형 소음물까지. 오 여왕 묶었고요. 일단 예언잔 다 잡았습니다. 일벌레 빠지면서 하는데 김준호 문제가 이거는 수비하려고 뽑아놓은 공룡 8포였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거든요. 이미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여기서 오 근데도 박령호 잘 막긴 잘 막았어요. 물론 토스 유리하지만 우와 저 깁싸 저걸 집어넣어서 밑으로 나온 다음에 싸먹는. 근데도 토스가 유리해요 이거는. 와 지원서 올려주고 있네 김준호. 뚱뚱 1세트랑 비슷한 양상이죠. 방전사 집중관으로 하면 찔러준 다음에 밖에 강제하고 분열기 가겠다 김준호. 근데 이거는 분열기 가기 전부터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인구 차이가 납니다. 과연 여왕 수혈 다 넣어줬고요. 히오티오치 나오면서 박령호가 2대1 유리하지만 김준호가 따라붙습니다. 김준호는 또다시 한번 우주관문인데 이번에는 선불사줍니다. 불사조를 정찰을 쓱 해보고요. 예언자를 몰래 모아주고 있는 모습. 근데 1우주관문 트리플인데 1불사조 뽑고 쓱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뽑는 경우는 보통 없어요. 그래서 박령호도 포촉을 취소한다던가 그런 건 없이 오히려 더 건설하고 있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박령호의 역시 나오는 공격적인 저글링 찌르기. 예언자가 이제는 와야겠죠. 예언자 없이 수비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예언자 보이고요. 연자가 못 떠나게 공격을 한번 가보나요? 가도 될 것 같은데 저걸리도 가도 둘둘. 이제는 보망 춘소가 있어서 가면 안 되고 그러면 김준호의 턴으로 불사조로 연자를 들어올리면서 일꾼을 연자를 아니죠 여왕을 들어올리면서 일꾼 하나 둘 지나가던 일꾼까지 세 개를 잡았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연자 잡히면 쏘낼 수도 있지만 여섯 개 괜찮네요. 또 박령호에 찍어놓은 저글링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사도라도 조금 먹어주기? 두 개 먹고 뒤로 빠집니다. 근데 저글링 좀 상했어요. 오늘 반응 조금 아쉬웠죠?
일벌레까지 왔는데 손이 좀 꼬인 모습. 저 등쪽 예언자까지 와서 결국엔 저글링이 손해보는 구도. 전멸 추적자 이후에 로봇공학 지원서 그리고 추가 로봇공학 시도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열기를 좀 연달아 찍어주겠다는 의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박용호는 설마 건단석주? 건단숙주는 불멸자 집정관 유한테는 강한데 전멸추적자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전멸추적자한테 왜 안 좋냐면은 간단하게 설명, 건단숙주가 여기서 식충을 쏩니다. 그럼 전멸추적자가 때리고 식충 내려앉으면 전멸로 도망가면 돼요. 정말 그냥 간단하게 유닛의 특성 때문에 건단숙주가 안 좋네. 오 아니에요. 바로 가시지요. 바가 이거 괜찮은데요. 특히나 지금 점추 이후에 김준호식 사거신 뚫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이밍을 조금 더 앞당긴 것 같은 게 원래는 02업이거든요? 근데 01 방1로 바꿨어요. 당연히 02업보다는 방1단계 업그레이드가 더 빨리 끝납니다. 근데 이런 체제 왜 좋냐면은 복사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살모사. 거신은 살모사로 땡기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애거든요. 근데 박뇨가 이걸 또 모르면 일단 아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좀 안일하게 생각해서 살모사 안 가고 바로 가시지옥으로 간다고 하면은 김준호 쪽에도 뚫을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살모사 찍었어요. 살모사 두기면 거신 렉이 다 땡겨오거든요. 여기서 잠깐에 렉이 나왔던 그런 도전이 나왔고요. 인구수 막힌 박뇨우 거신 두 마리도 걸어오고 있는 상황. 그만큼 빠른 타이밍을 노리는 김준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거신 4마리가 딱 갇혀진 상황에서 공격을 가는데 2마리부터 이렇게 줄다리기 싸움하면서 나머지 2마리 기다리면 된다. 시간을 안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밤주 계속 쏘고요. 할모사 땡겨와야겠죠. 땡겨옵니다. 어, 추적자 잘못 땡겨왔어요. 앞전멸 가시죠. 잠복. 자, 살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 모으고요. 아 이거 막히겠는데요. 이런 거신 타이밍은 빠른 군락이 제맛입니다. 그냥 살면서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아 다시 한번 앞전멸. 인구 차이 나죠. 아, 박룡호 최종 결승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농후해지는데요. 살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 채우고요. 그리고 돌려 깎으면서 뒤보기 가능할까요? 김준호 분열기 뽑으면서 뒤보기 가능하나요? 일단 앞전멸 다시 한번 가시지옥 없이 전투를 하고 있는 박룡호. 어 가시지옥이 없다보니까 추적자가 생각보다 효율 좋게 전투를 하고 있고요. 분열기 땡겨올 수 있는 분열기 살모사. 아! 분열기 쿨 빠졌고요. 오 추적자 컨트롤 너무 정교한데요. 잠깐만요. 나 거신과 분열기를 끊어주는 이런 플레인 좋은데 추적자가 와리가리 해주면서 이득을 거두고 있는 모습. 만약 이쪽 부하장 날렸으면은 이거는 김준호가 결국에는 센터 멀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량 싸움 굴릴 수가 있었어. 오 분열기 점사. 센터 멀티를 돌리는 김준호지만 박용호의 멀티를 못 날렸기 때문에 조합 부분에서 약간 좀 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제어서 공격력 업그레이드 우주관문의 업그레이드를 해주는데 솔직히 우주모험까지 가기에는 많이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가시지옥에 갇혀져 있다 보니까 아 그래도 갑니다. 역시 지상군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분광기랑 추적자로 시간을 끌고 우주모험을 가겠다, 미래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박룡호는 200을 채워서 공격을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그렇게 봤었는데 반땅 싸면 가나요? 그러면 이제 또 반대가 됩니다. 만약에 천천히 가면은 아 덩지탑 없이는 히드라로 우주모함 못 이깁니다. 우주모함 6개 되면 진짜 히드라로 다 죽어요. 자, 시간 끌기. 기생폭탄 한 방에는 안 죽어요. 자, 우주모함 봤습니다. 박룡호가 이런 반땅 싸움을 정말 잘합니다. 마법 유닛 잘 쓰기로는 일단 소문난 소수고 본인도 이제 저와의 인터뷰에서 마법 유닛 쓰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본인이 1인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뭐 노력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만큼 이 선수가 정말 마법 유닛 잘 쓰거든요. 그래도 지상군 마법 유닛으로는 우주모함 쌓인 거 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타락기 살모사 타락기 감염충 정도는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어 이거는 인구수를 좀 줄이려고 했다라기보다는 너무 막 들어간 느낌이 있죠. 박룡호의 반땅 극기.
여기서 만약에 지면은 박령우가 만약에 지면 역수입 가능성이 생기면서 김준호 쪽의 멘탈이 더 좋아집니다. 우주맘 6기예요. 무조건적으로 데미지를 상쇄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데미지를 줄이는 세균장마, 그것도 대공 상대로만 됩니다. 우주맘 상대로는 가능하거든요. 야, 박령호가 예전에 이거 했어요. 결국에는 안 통해서 파라키까지 준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바퀴 버리러 갑니다. 바퀴는 200대 200에서 가장 쓰잘데기 없거든요. 어그로 끌어주고요. 정면. 어, 분열기까지 왔는데, 분열기! 세균장막. 어, 지금 대공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박령호. 대공 어딨죠? 대공 어딨죠? 대공이 없는데요? 대공이 없어요. 진급 맞춰도 대공이 없거든요. 근데 김준호도 너무 지금 지상까지 같이 빨려 들어가서 고유기사랑 집중한 쓸데없이 죽거든요. 집중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 우주모함을 진짜 제거하기가 힘들텐데. 이미 둥지탑은 많이 느린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령호 멀티 날아갔고요. 그 와중에 박령호가 피해준 거는 없습니다. 요것도 다 먹히고요. 역수입을 간다고요. 자, 진균 세균장막 일단 잘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세균장막 잘 들어갔어요. 진균도 잘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구도. 세균장막 다시 한번. 아, 구도 너무 좋아요. 박령호도 지는 경기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진균 시간 회복 들어갔습니다. 히드라의 공격 속도 느려지죠. 하지만 진균으로 요격기 잡고요. 근데 이게 결국엔 멀티를 늘려야 되는데 토스는 멀티 늘어나고 있고 저거는 못 늘리고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6시 어그로 끌어주면서 암흑기사 4기만 돌려도 깨거든요. 감시탑 날렸습니다. 여기 멀티 자기가 먹고 보호막 주면서도 이쪽 라인에 깔 수도 있는 김준호.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분열기 나왔어요. 5성까지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지금 고위기사가 활류까지 먹여주고요. 세균장막, 폭풍. 세균장막이 개쓰레기인 게 지금 폭풍 들어가면 뭐 어쩔 건데요, 지금. 유일하게 세균장막 활용하는 선수가 이제 박령호입니다. 저는 두나 트라이 디스의 톰이에요, 이거. 납치를 땡기고 먹는 그런 구도가 돼야지 지상군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진균과 함께 세균장막을 쓸 수 있는 그런 감염충으로 어떻게 효율 전투를 하는 거죠. 야, 이게 막세트까지 갑니까? 저는 보인다 보였는데 아까도 보인다 보여 했다가 잘못된 장면이 나오긴 했거든요. 납치로 한번 땡기기.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모선으로 리콜. 9시가 아니라 여기는 좀 특이한 선택이긴 한데 근데 여기를 날리면은 9시도 공짜긴 해요. 라인이 무너지는 거라서. 아, 그냥 GG. 근데 김준호가 인공 재워서 더블부터 해가지고 사도를 빨리 보냈어요. 1세트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했었던 그 빌드가 이번 세트에서 먹혀들면서 앞마당 견제도 있고 피해도 좋습니다. 심지어 잠깐만요. 박령호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지었습니다. 이 맵은 그나마 센터 멀티를 가져갔을 때 풍부한 가스를 캘 수 있는 메리트가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토스 입장에서 또 보면은 애초에 인공제어소를 짓고 난 뒤 연결체를 지었기 때문에 앞마당이 늦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일반적인 관문 짓고 난 뒤에 연결체를 짓는 것보다는 일꾼 수가 적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은 일반적인 멀티보다는 조금 가난한 토스라고 봐야겠죠. 적어도 가난하게 만든 만큼 토스도 가난한 건 아니지만 토스도 엄청 부자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멸 추적자. 여러분들 세기 잘 돌아다니고요. 추가 멀티 지으려고 하는 박령호. 이것도 이야, 예언자 안 잡히는 선에서 또다시 괴롭혀주고 다시 한번 정지형 소음을까지 가나요? 일꾼 잡으러 가나요? 정지형 소음을 또다시 한번 더 써주나요? 일단 숨겨놓습니다. 상대방의 체제를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네, 추적자를 보여주는 김준호 압박 들어갑니다. 러시거리가 짧기 때문이죠. 보통 이 정면 멀티 먹으면 이 돌을 깨서 이렇게 빨리 진격 못하게 할텐데
돌을 안 깨놨어요. 우리 본인이 가겠다는 뜻일까요? 이거 손에 좀 보고요, 망령호. 이러면서 일꾼 또 잡혔습니다. 정지환 소음물까지. 그리고 얘네 또 돌아가서 정지환 소음물. 저걸이 미리 놔둬서 김준하고 보고 왔습니다. 여기서 지독한 김준호. 강력 그냥 올인이네요. 박효 개멸전 저걸링 여왕 가겠다라는 겁니다. 업글도 준비 안 하고요. 어? 일꾼 찍었는데? 아, 이거는 김준호가 이쪽 멀티를 강제시켰기 때문에 김준호가 오히려 올인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짜낸 거였나요? 근데 이 연결체 보자마자 다시 일꾼을 한번 찍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가야 돼요, 이제. 후반 준비를 너무 안 했거든요. 가는 경우의 수 말고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바퀴 찍죠. 일꾼은 그냥 한 번 더 채워놓고 200 소모전을 확신히 해주겠다라는 방명인 것 같습니다. 점막을 꾸준히 계속 넓혀줘야 되고 김준호는 그걸 억제를 해줘야 됩니다. 대군주 막혔고요. 인구수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멀티 이미 돌아가는 상황. 관문도 거리 좀 터지고 역수입 나올 것 같은데요. 좀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적이 없는 결승이 확실히 뭐 통계상 적어 많이 해먹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박룡호 이거 뭐 어중간해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뒤늦게 업짓고 태코 올리는데 진짜 어중간해요 지금. 박룡 크게 돌립니다. 박룡 아직 못 보고 있고요. 우측으로 오는데요. 그리고 박룡 반응은 빨랐어요. 앞전멸 광전사와 함께 추적자 그냥 파고듭니다. 담점 최대한 피해주고요. 앞전멸 맞나요? 김준호 물량. 근데 박룡 컨트롤이 너무 좋아서 이번 전투에서는 박룡이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파고들면서 광전사도 공짜로 먹고요. 김준호도 박룡호의 체제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추가 태클을 너무 늦게 올리긴 했습니다. 이 생각을 하다 관문 광전사 추적자 입에 쳤고 다시 한번 앞전멸. 박룡 컨트롤 좋습니다. 허리 더 돌려야 되지 않나요 박룡호? 일단 담즙. 체력 적은 거 약간 잠복을 해준 것 같고요. 근데 그 와중에 광전사가 일꾼을 때리고 있는데 박룡호는 이런 피해도 받으면 안 되긴 해요. 바퀴 더 찍어주고요. 바퀴만 찍고 있다는 거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김준호가 불멸자를 연사라서 찍어주고요. 오 이러면서 분열까지 나오면은 박룡호 체제상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분열기와 불멸자가 모이기 전에 박룡호의 공격. 아 근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걸로는. 그래도 일단 롬꽝시설 날리고 병력 살리면은 귀가 있긴 한데 달려드는 바퀴 개멸충 벌써 공일업 되고요. 지금 김준호는 박룡호가 예언자를 막을 수가 있는 그런 대공 능력을 가진 병력이 없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예언자를 다시 하나 찍어주는 모습. 이 아니었고 개시였어요 그냥. 옆전멸 개멸충 점사하고요. 아 이제는 잠복으로 못 피해요. 바퀴 개멸충만으로 절대 못 이겨요. 다 녹아요 애들. 아 역수입 가나요. 역수입 가나요. 역수입 가나요. 일꾼까지 동반. 불멸자는 바퀴 잡아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일벌레가 감싸안고요. 이거 막아도 지금 일꾼 상하면은 같은 멀티라 가지고 안 되거든요. 불멸자 두 개 아직 살아있고요. 하나 살아있고 불멸기 옵니다. 역수입 간다고요. 분명히 점사. 이걸 막아야 의미가 있거든요. 막아야 저 빈집 터는 게 의미가 있는데 아 김준호도 멀티 날리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바퀴가 들어와서였을까요. 방영 일단 멀티 날아갔지만 일꾼은 이쪽에 붙이면 되고요. 시간 끄는 방영의 공방 이어 바퀴. 야 님들 이 게임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바퀴로만 지금 15분 동안 풀어나가는 게. 안 움직이면 안 보여요. 안 움직이면 안 보입니다. 움직이면 보여요. 어
접어. 도시 공격, 도시 공격. 수정 다 날려주고요. 근데 방영 인구도 더 적습니다. 조합도 안 좋고 물량도 적고 거의 다 왔는데요. 방룡과 신이범전에 의해서 김준호전까지 5연속 세트 승리를 가져갔는데 3세트 연속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도 공동 3등으로 마무리를 이번 대회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 방룡 근데 진짜 집념이에요. 이거 진짜 집념도 이런 집념이 없어. 대단합니다. 김준호는 최근에 이렇게 큰 규모의 대회 몇백만원, 뭐 천만원, 백만원 이상짜리 대회에서 결승을 못 갔었는데 간만에 또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앞전면 그냥 박아버리고요. 흐흐.